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겨울철에 거북이 건강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거북이도 감기에 걸립니다. 저는 겨울철에 특히 신경 써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초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료에는 거북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주요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비타민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타민은 면역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상추, 양배추를 급여해도 되지만 원래 수초를 먹는 친구라 저는 수초를 먹입니다. 이리TV 집에는 수초가 널렸죠. 풍성한 먹거리가 떠다니네요. 거북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연한 잎입니다. 연하고 소화하기도 편하죠. 까꿍아, 맘마 먹자. 오늘은 특식이암. 오, 내가 좋아하는 수초네. 많이 먹어요, 우리 까꿍이. 앙. 우리 까꿍이 잘 먹네요. 개체마다 선호하는 수초가 있는데요, 까꿍이는 검정말 하이그로필라를 잘 먹더군요. 대부분 수초는 독성이 없습니다. 페니실라 쿠터는 많이 먹어요. 수초를 먹는 동물 특성상 시간 날 때 먹어야 합니다. 수초 칼로리가 낮다 보니 많이 먹어야 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사료 급여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혼동이 옵니다. 수초 먹듯이 사료를 먹으면 물도 오염되고 살이 너무 많이 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까꿍이가 약간 통통할 때까지만 먹입니다. 말을 못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프면 밥을 안 먹어요. 그 기간 동안 몸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는데요, 건강할 때 에너지를 많이 축적해야 아플 때 빨리 회복합니다. 보통 우리 이리TV 생물은 통통한 편이죠. 수초를 먹이면 사료 먹이는 것보다 물 오염이 덜해요. 까꿍이가 먹은 수초 응가들은 천연 비료 역할을 합니다. 수초 응가 잘 말려서 비료로 사용하면 수초가 잘 커요. 사료는 무엇을 먹여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받는데요, 주요 성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함량의 차이가 있어요. 자주 먹일 수 있다면 어떤 사료도 상관없지만 급여해주 시간이 부족하면 함량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아침 간식 선택, 점심 간식, 저녁 야식 선택으로 주고 있어요. 수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급여해주고 있습니다. 수초 먹는 날은 사료를 안 먹죠. 한두 시간 동안 많이 먹었네요. 이제 가려고.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잘 가요. 또 놀러 왕.